전체 복습. 자, 입문편 마무리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게임 내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챔피언을 육성시켜서 상대방 넥서스를 파괴해야 하는데요. 상대팀의 챔피언과 미니언을 처치하여 얻는 골드와 경험치를 통해 스킬스 등 및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성장한 챔피언을 통하여 포탑, 억제기, 넥서스를 순차적으로 파괴하면 최종적으로 승리에 도달하게 됩니다. 억제기는 3개 중에 1개만 파괴해도 넥서스를 공격할 수 있어요. 이 때문에 완전히 밀리는 상황에서도 한두 번의 전투만 잘 치르게 되면 환상적인 역전 플레이가 나오기도 한답니다. 게임 시간이 후반으로 갈수록 사망 시 부활 시간이 길어집니다. 후반에 사망할 시 1분 넘게 부활을 기다려야 하는데요. 후반 교전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면 적팀의 부활 시간 동안 포탑과 억제기, 넥서스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. 이 점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뭉친다면 전설적인 승리를 기록하실 것입니다.